고구마 머리. 만약 한달 동안 안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요, 냄새 나겠죠. 라고 끝나면 이 영상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그만해. 인간은 평생 평균적으로 1년 이상을 목욕에 시간을 보냅니다. 특히 목욕 문화가 발달된 한국인들은 더 많은 시간을 목욕에 보내게 되죠. 때를 미는 문화가 있는데, 뜨거운 물에 몸을 담궈 때를 불리고 때를 밀고 그때에 감탄합니다. 오, 때가 많은데? 그리고 주워먹기도 하고. 그건 아니야. 그래서 피부과 의사들이 말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목욕을 너무 자주 합니다. 목욕을 자주 하게 되면 피부에는 좋은 세균들도 사라집니다. 세균은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로운 공생세균도 있습니다. 이 공생세균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다른 세균을 공격하기 위해 항생제를 분비하는데, 이 좋은 항생제를 목욕함으로써 결국 없애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샤워를 자주 하면 피부도 건조해지고 오히려 병에도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적당히 목욕하세요. 그러면서 피부과 의사 선생님은 덧붙였습니다. 목욕을 자주 하면 지방도 줄어듭니다. 당장 목욕 다이어트다! 너나 그만해. 자, 지금 같은 여름에 샤워를 안 하면 정말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샤워를 안 하게 되면 3일 안에 차이가 생깁니다. 피부가 눈에 띄게 건조해지고 머리카락은 윤택해집니다. 아, 쉬는데 왜 머리가 윤택해질까요? 머리카락이 윤택해지는 이유는 기름기인데요. 기름기가 잘잘 넘치니 머리가 윤택해지는 겁니다. 근데 윤택해지고 비듬도 생깁니다. 손으로 머리를 털어내면 눈이 내리는 것 마냥 비듬이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왁스 같은 헤어 제품을 바를 필요가 없어집니다. 떡졌으니까요. 5일이 지나면 방 안에 가족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나 냄새난다고 말이죠. 탈취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때부터는 매일같이 티셔츠를 갈아입는 게 좋습니다. 티셔츠에 쉽게 냄새가 배기게 되고 시큰한 냄새가 계속 나게 됩니다. 자, 10일이 지나면 이제 머리를 빗질할 수도 없습니다. 머리카락에 기름이 너무 많고 털뭉치 마냥 뭉쳐버립니다. 그래서 빗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피는 엄청 가려울 겁니다. 이가 생겼거든요. 20일이 지나면 인간이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친구와 가족들은 존재를 부정하게 되고 외모는 말할 것도 없으며 자신조차도 간신히 자신의 냄새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 됐습니다. 네, 솔직히 이 정도면 노숙자도 이것보다 훨씬 많이 씻습니다. 그래서 피부는 염증에 엄청 고생합니다. 온 몸에는 여드름 투성이 있게 됩니다. 그 외모만 그렇다면 뭐라 말할 수 없지만 냄새도 정말 끔찍합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서 깨끗한 물로 몸을 씻어내게 되면 더러운 세균으로부터 몸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냄새납니다. 비누와 샴푸로 깨끗하게 씻어도 네, 여전히 끔찍한 냄새가 납니다. 실제로 땀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땀은 99%가 물로 구성돼 있어 땀 자체로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부에서 땀이 나올 때 지방과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세균인 박테리아가 분해를 시킵니다. 그리고 분해하는 과정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불쾌한 냄새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쉬지 않았으니 그 냄새가 온몸에 배기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누군가에게 땀 냄새가 난다기보다는 박테리아 분해 냄새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냄새에서도 벗어나고 건강에도 좋기 위해서는 2-3일에 한 번씩 목욕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아, 물론 운동을 하고 땀이 자주 나면 매일 씻는 게 맞습니다.